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. 네, 인천대학교 주장을 맡고 있는 4학년 전문수라고 합니다. 세 번째 경기에 조 1위로 진출했는데 경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골도 먼저 먹고 동점골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전골을 먹어가지고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 같이 힘내서 뛰어가지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. 예선전 세 경기를 치르면서 기량이 많이 상승했다는 걸 느끼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. 예선전엔 체력적으로나 좀 많이 안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팀 전체적으로 이제 본선에는 더 몸 상태들 좋아져서 이제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승리과 경기를 좀 준비하는 자세나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? 누가 올라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희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꼭 승리를 따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페널티킥 넣었잖아요. 네. 이거 페널티킥 만들어준 동훈이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. 동훈이한테도 물론 고맙고 그 패스를 연결해준 민성이부터 압박 같이 해준 찬민이 이제 뒤에 있는 모든 선수들까지 다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